그리고 가장 중요한 물성치. 물성치에서도 제가 이제 가장 유념 있게 보는 게 이제 마그네슘이랑 그 다음에 알칼리니티입니다. 알칼리니티죠? 알칼리는 8.5에서 11 사이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8 정도로 유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단 권장되는 범위 안에 이제 해당이 되고요. 알칼리니티는 181 ppm 나왔습니다. 지금 제 염도는 35 ppt 기준으로 염도를 맞춰놨고요. 어쨌든 한 181 ppm이면 대략 DKH로 봤을 때한10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레디시 코랄 프로에 비하면은 어쨌든 알칼리니티가 다소 낮은 수치니까 제가 딱 희망했던 수치만큼 나온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한8 정도로 이제 알칼리니티를 맞추려고 하니까 환수를 했을 때 다소 조금은 높은 알칼리니티가 좋겠죠. 그래서 알칼리니티가 158인데 이 정도면 한8.8 정도 나옵니다. DKH로 따졌을 때한이 정도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알칼리니티를 7에서 8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소금은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게 좋습니다. 그 정도 조금 더 높다고 해서 알칼리니티 수행이 오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조금만 더 떨어지면 제가 원하는 수치에 도달할 것 같네요. 해수염은 다 녹았으니까 이제 박테리아를 넣기 전에 샌드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샌드는 팔레오 샌드이고요. 그다음에 한 박스를 주문을 했거든요. 이제 한 박스가 20kg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사이즈, 그러니까 중간 정도 되겠죠. 너무 작은 사이즈는 이제 수류가 셀 경우에는 샌드가 휘날리기 때문에 이 정도 사이즈가 딱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세탁망에다 놓고 이제 수돗물로 세척을 한 다음에 그냥 바로 넣을 겁니다. 일단은 네 봉지만 넣습니다. 다섯 봉지 필요할 것 같았는데 네 봉지만 넣어도 충분하네요. 이제 분진이 좀 어느 정도 가라앉을 때까지 좀 기다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박테리아도 도징을 할게요. 샌드 세척을 제대로 안한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스키머가 계속 터지고 있어요. 아마 이렇게 계속 비워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샌드 분진도 이제 다 가라앉고 지금 화면상 약간 뿌얘 보이긴 하는데 열심히 스키머를 돌리고 있습니다. 한 컬렉션 컵만 한 8번 비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략 한 20리터 정도 뺀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안정화 찾아왔고요. 일단 좀 백탁이 어느 정도 좀더 가라앉은 다음에 그 다음에 넣겠습니다. 가장 친숙하죠. 브라이트웰 제품입니다. 브라이트웰 제품으로 한 이유는 쉽게 구할 수 있죠. 언제 어디서나. 프리츠 이후에 브라이트웰 뿐만 아니라 다른 제조사에서도 지라 박테리아랑 암모니아를 같이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라이브락이나 라이브샌드가 아니라 그냥 마르코락 혹은 데드락으로 해도 바로바로 사이클이 돌죠. 퀵사이클. 네, 암모니아죠. 이것도. 그래서 그두개 제품을 넣고 그 다음에 나중에 요걸로 이제 계속 꾸준히 도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네 방울 혹은 1ml를 넣으면은 5갤런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5갤런이면은 대략 20리터 조금 안 되죠.
암모니아가 1에서 2ppm 정도 되면 된다고 합니다. 3ppm을 절대 넘지 말라고 하고요. 0.25랑 0.5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1에서 2ppm 정도 사이 나와야 되니까 퀵사이클 좀더더 넣어도 될것 같아요. 0.15에서 0.25 사이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0ppm 나오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암모니아 테스트를 하고 그다음에 박테라에도 꾸준히 도징을 할게요. 암모니아는 0이 떴으니까 이제 물잡이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생물을 투입하면 되는데, 생물 투입하기 전에 제가 한번더 실험을 해야 될게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생먹이인데요. 보통 물고기한테는 펠렛이나 플레이크 타입의 먹이를 따로 이제 별도로 주고, 그 다음에 산호 먹이도 역시 따로따로 이제 며칠 간격으로 또 주죠.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직장인들한테는 그걸 매일매일 정기적으로 주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그걸 다 합친 다음에 생먹이랑 갈아서 같이 넣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먹이를 한번 투여하게 되면은 그거 가지고 물고기도 먹고 산호도 먹겠죠. 그러면 좀 이래저래 좀 편할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일반 사료나 뭐 그런 먹이보다는 생먹이가 영양적으로 좀더 나았지 않을까라는 저의 그냥 혼자만의 생각이 있어서 약간 이제 제조를 제가 따로 해서 여기다 한번 넣어보려고 합니다. 넣게 되면은 아무래도 또 이제 부패가 되겠죠. 지금은 아무것도 생물이 없으니까. 그럼 자연스레 100% 다 부패가 될 텐데, 부패가 될때 암모니아 수치랑 질산염 수치가 어디까지 치솟고, 그 치솟는 걸 기준으로 가지고 제가, 아, 그럼 먹이는 이거보다 절반으로 넣던가, 아니면 매일 넣을 걸 이틀에 한 번씩 넣다거나, 이렇게 이제 감안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생물을 넣고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컨트롤이 더 어려워지니까, 생물 넣기 전에 컨트롤을 하려고 이제 제조를 해보겠습니다.